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며칠 전에 그저께 진진 Mrs. M이 협업한 ATM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첫 번째 타임 리스닝, 몽골리안 힙합 음악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조회수나 이런 거는 생각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댓글이 꽤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감사드릴게요. 게다가 뭐 댓글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DM도 그렇고 한국어 잘하시는 몽골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곡을 추천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메시지들을 봤는데 한국말을 잘하시는 몽골 분들이셔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있고 아마 순차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댓글 중에 이 래퍼의 언급이 꽤 많아 보여서 또 닉네임도 랩네임도 되게 마음에 드는 이름인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이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Don Dior이라는 래퍼고 179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2020년 11월 2일날 업로드된 비디오고 조회수는 현재 51만 회를 넘어가고 있어요. 넌 디오. 오, 랩네임이 멋있네요. 디오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쵸? 정보도 모르고 가사도 모릅니다. 가사도 텍스트가 있어야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사도 전혀 발견하지를 못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몽골 힙합을 몰라요.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디오의 179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kay, okay. 락적인 바이브가 있네요. 오, 오케이. 일단 이제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길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소위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락 힙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정식 명칭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락 힙합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애쉬 아일랜드 같은 래퍼가 제일 유명하죠. 사실 애쉬 아일랜드 같은 래퍼도 이제 잘 보면 포스트 말론의 영향을 받은 래퍼입니다. 전 세계에는 포스트 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힙합인데 락스타의 느낌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이 꽤 많이 있죠. 이 아티스트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바이브가 좋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원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 끝없는 어떤 초원들이 막 펼쳐져 있으니까 이런 락적인 분위기의 힙합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랩은 제가 앞서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카자흐스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예전에 먼저 찍었거든요. 카자흐스탄어의 발음 느낌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훅에는 컨트리 음악 같은 바이브도 있어요.
되게 몽골 힙합이긴 한데 그냥 아메리칸 락의 느낌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그런 느낌. 딱 패션이나 느낌 보면 알잖아요. 긴 머리에다가 많은 타투에다가 어두운 색 계열의 패션들을 즐겨 입고 락스타 같은 그런 느낌들. 랩은 되게 타이트한데 훅에서는 뭔가 서정적인 느낌도 많이 느껴진다. 이거 괜찮은데? 락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거 라이브 하면 되게 청량감 있고 좋을 것 같아. 이 비트 되게 좋은데? 재즈한 느낌의 트랩이네요. 오, 후속으로 나오는 음악도 되게 좋아버린다. 오, 영화 같은 마무리. 오, 비디오가 완성도가 있네요. 독립영화 한 편 보는 줄 알았어. 아니면 약간의 그 누아르 무비 같은 그런 느낌들? 아, 멋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뮤직비디오의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블랙, 다크 그레이? 약간 이런 색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락스타의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색깔들이기도 하죠.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에도 이런 류의 힙합 음악들이 진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제가 말한 애쉬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되게 긴 머리에 구두 신고 찢어진 바지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디올 자켓 같은 거 입고 그냥 락스타처럼 이렇게 랩하는 약간 그런 이제 패션들도 이제 되게 유행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음악적인 이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먼저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발음의 느낌들이나 이런 게 카자흐스탄어랑도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 감도 있고 이건 그냥 단지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제가 몰랐던 나라에 힙합 음악을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요. 설레는 기분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퀄리티 있는 음악들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이 있구나 많이 있구나 라는 거에 또 놀랐습니다. 진진 ATM 리액션 비디오 올리고 나서 몇 편을 더 봤어요. 리액션 비디오를 다루진 않았지만 그 진진의 뮤직비디오 중에 핫보이? 이런 곡들도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추천해주신 아티스트들 중에 뭐 빅G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신 음악들 중에서 제 취향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또 리액션 비디오를 추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아직까지도 몰랐던 나라의 힙합 음악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즐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기도 하고 던디오 기억할게요. 음악 진짜 마음에 들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